아주 평범한 개공원입니다. 저희 집 깡스를 종종 데려오는 데고요. 깡스 가기 싫어? 이놈의 시기. 이 리버데일 파크에 있는 개공원은요, 제가 그동안 다녀본 데 중에는 나쁘지 않습니다. 강아지들이 뛰어다니면서 놀기에 굉장히 넓고요. 많은 개들이 와 있어도 견주들도 이렇게 와서 앉아 있을 때도 잘 마련되어 있고, 지붕이 비나 해를 피해서 이렇게 앉아 있기에 괜찮게 잘 되어 있습니다. 많은 개들이 와 있어도 뛰어다니기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고요. 큰 종류와 작은 종류의 개들이 나눠서 이렇게 놀게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. 지금 들어와 있는 데는 작은 강아지들이 노는 데고요. 옆에 큰 강아지 노는 데로 한번 가볼게요. 그동안에 사실 저희 깡스가 작은 종이라서 큰 강아지 공원에는 들어갈 일이 없었죠. 한 번도. 한번 들어가 볼까요? 큰 쪽으로. 이렇게 강아지들 응아를 치울 수 있는 봉지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구비가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에 그 강아지 응아를 치운 봉지를 여기에 이렇게 넣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버리게 되어 있고요. 역시 여기도 강아지들 물 먹는 데와 견주들이 앉아 있는 데가 이렇게 되어 있고, 간단하게 훈련시킬 수 있는 시설들이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. 여기도 굉장히 넓어요. 큰 개들이 노는 데나. 깡스 기다려, 갈게. 원래 이 시간에, 점심때 이 시간에 잘 오지는 않는데, 깡스가 어제도 하루종일 집에 있어서 오늘 한번 이렇게 점심때인데도 불구하고 한번 와봤습니다. 강아지뿐 아니라 사람도 이렇게 와서 먹게끔 돼 있어요. 물 위에 나오고요. 밑에는 강아지들이 이렇게 물이 좀 더러울 때는 다 비워내고 이렇게 물을 틀어서 받게 해줍니다. 깡스 물 먹어. 물 안 먹어? 물 먹어. 옳지? 깡스가 응아를 하려고 하네요. 놀다가 쓰러지겠네. 깡스 응아 치워줘야 돼요. 우와. 비닐 어디 갔지? 응아한 장소를 잘 기억을 해두고요. 아직 다 안 끝났네. 끝났습니다.